안녕하세요. 오토소닉스 소닉입니다. 2020 메르세데스 벤츠 GLC, GLC 페이스리프트 출시와 함께 이미지 리뷰를 통해 어떤 부분이 변경이 되었고 언제쯤 출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방송도 보시기 전에 오토소닉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촬영하는 시간이 새벽 5시가 다 되다 보니까 목소리가 완전히 갔어요. 이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일단 기존 모델과 비교를 해보도록 하는데요. AMG 패키지나 AMG 라인이 아닌 그냥 기본 모델을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전면부의 헤드라이트가 변경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릴 부분 같은 경우에도 디테일이 좀 달라진 부분, 전면 범퍼 부분에서도 기존 모델과 좀 차이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뒷모습의 차이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이런 형태의 테일램프로 변경이 되었는데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에서 새로 변경된 모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야기가 좀 애매할 것 같아요. 뒷범퍼 하단 부분은 거의 비슷한 디자인을 하고 있고요. 휠 디자인이 좀 변경되었다, 뭐 이런 점 외에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어 보이죠. 옵션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변경되었습니다. MBUX라고 여러 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새로운 커맨드 시스템이에요. 그냥 모니터의 사이즈가 변경된 것 뿐만 아니라 터치가 지원이 되고 대화형 보이스 컨트롤이 지원이 됩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유튜브 채널에 있는 영상을 인용해서 살펴보면 스마트폰으로 문을 열고 Hey Mercedes, what is MBUX? 터치 스크린, 터치패드, 우리나라에선 어떻게 부를지 모르겠는데 대화형 보이스 컨트롤이 적용되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될 부분입니다. 계기판이 변경된 부분이나 뭐 모니터의 디자인이 바뀐 부분, 이런 부분보다는 MBUX가 적용되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에요. 가장 큰 부분이고 나머지 뭐 옵션이나 가격에 대해서는 크게 변동할 것 같진 않은데 아마 현재까지의 인기도로 봤을 때는 가격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벤츠 GLE의 이미지를 잠깐 담아봤어요. 벤츠 GLC 페이스리프트 부분 변경 모델과 GLE, 완전 풀체인지 된 벤츠 GLE의 모습을 살펴볼 때는 AMG 라인이 적용되지 않은 모델로 봤을 때 새로운 벤츠의 패밀리 룩이 완성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리어 테일램프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기존 모델과 페이스리프트 부분 변경 모델만 봤을 때는 아, 이건 뭐 개선됐다라기보다는 좀 그냥 다른 디자인이다, 전에 게 나은 것 같기도 하다, 뭐 이런 느낌도 있는데 GLE와 GLC가 같이 신형으로 바뀌어서 돌아다니기 시작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생각도 많이 바뀔 것 같고요. 벤츠 GLE 같은 경우에도 이미지 리뷰만 했을 때 그리고 해외 반응을 봤을 때는 디자인에 대해서 안 좋은 평가도 꽤나 많았어요. 부정적인 의견도 많았는데 실제 차가 출시가 돼서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아마 평가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형 SUV 메르세데스 GLC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도 인기가 상당히 높았어요. 거의 역대급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SUV 시장에서도 벤츠가 상당히 무섭습니다. 승차감이나 기본적인 편의사항이나 뭐 이런 부분이 다른 브랜드와는 다르게 GLC만의 매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벤츠 GLC라는 모델이 우리나라에서도 판매 대수가 굉장히 높았던 모델이고 최근에는 벤츠 최초로 EQ 모델을 GLC에 먼저 선보였어요. GLC 350E 모델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하이브리드 모델의 인기와 벤츠 브랜드의 인기와 이런 것이 합쳐져가지고 벤츠의 EQ 모델 중에 중형급 SUV 메르세데스 벤츠 GLC 350E 모델이 2019년 1월, 2월 판매 대수도 굉장히 높았고요. 2018년에도 인기가 상당히 높았던 뿐더러 GLC 쿠페 300 모델, GLC 300 모델, 가솔린 라인업까지 추가가 되면서 앞으로 페이스리프트 부분 변경이 나오면 그 인기는 더해지지 않을까. MBUX까지 탑재가 된 마당에 할인은커녕 앞으로도 계속 출고 대기 기간이 상당히 길어지는 모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되는데요. GLC가 옆모습이 뭔가 이 각도에서 봤을 때 크게 달라진 것 같진 않은데 차가 조금 더 길어 보이는 그런 느낌도 나고요. 조금 더 세련돼진 그런 느낌이 납니다. GLC 페이스리프트가 뭐 하반기에 나온다고 해도 난 지금 있는 모델을 그냥 사겠다, 할인 없어도 난 사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GLC 페이스리프트 부분 변경 모델이 공개되고 난 후에는 페이스리프트가 되기 전까지 기존 GLC 모델이 계속 인기를 이어나갈지 그 부분도 조금 궁금한 부분입니다. 물론 지금 들려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E클래스와 C클래스를 제외한 나머지 모델들이 뭐 출고 정지가 됐다, GLC가 출고 정지다, 별의별 얘기가 다 많은데 벤츠에서 GLC 모델이 부분 변경이 되기 전까지 만약에 판매 중지가 돼서 부분 변경 모델이 나오기 전에 판매를 못해서 대기 고객들이 많이 쌓여있다고 하면 굳이 뭐 할인 없이 판매를 하겠지만 아 이왕 기다릴 거 나는 좀 더 기다렸다가 부분 변경을 사야겠다라고 계약 취소가 막 일어난다고 하면 부분 변경이 되기 전 모델은 할인할 가능성도 조금 있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할인 금액이 커봐야 뭐 그렇게 높은 금액을 할인할 것 같진 않아요. GLC 풀체인지가 나오기 직전에 벤츠 GLK 모델, GLK 프리미엄 모델과 일반 모델, 스탠다드 모델을 팔았을 때도 막상 끝물에 인기가 많아가지고 할인 금액이 높지가 않았었거든요. 마지막에는 프리미엄 모델을 사기 위해서 화이트 컬러와 블랙 컬러는 인기가 되게 많았어요. 오히려 나는 저 차, 신형보다는 구형 모델이 좋으니 그 차를 구해달라 이런 분들도 많았기 때문에 GLC 페이스리프트 부분 변경이 나오기 전에도 인기는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을 해봅니다. 그런데 2019년에는 변수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조금 추이를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반자율 주행 기능이 기본으로 탑재가 되면서 가격은 좀 올랐다 그래도 벤츠라는 브랜드 이미지 덕분에 가격이 올라도 반자율 주행이 들어간 게 낫다라고 사람들이 오히려 이끌려갈 거란 말이죠. 거기에다가 MBUX까지 적용이 된 부분에 있어서는 GLC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풀체인지 직전까지 앞으로 3년 동안 계속 인기를 이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계속 지속적으로 인기를 이어간다는 것은 부분 변경 모델이 나오기 전에 구매를 하건 후에 구매를 하건 나중에 중고차를 매도를 할 때 감가 부분까지 내가 신경 쓰면서 차를 구매할 필요까지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리어 테일램프 디자인은 사진만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막상 CLS 풀체인지 모델도 기존 모델이 훨씬 낫다 이런 평가가 있지만 제 눈에는 신형 모델이 좀 더 세련돼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고 야간에 주행할 때 CLS가 달리는 모습을 보면 상당히 뭔가 좀 미래적인 그런 느낌이 나고 벤츠에서 패밀리룩이 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그 중에 GLC, 뭐 그 중에 CLS, 그 중에 GLE 이런 모델들이 특히 튀어서 디자인이 너무 별로다, 기존 모델이 낫다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MBUX가 상당히 개선되는 부분입니다. 기존 커맨드 대비 상당히 개선되는 부분이니까 내가 지금 당장 차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 부분 변경 모델을 선택하는 게 더 유리할 것 같은데 만약에 부분 변경 모델이 나오기 전에 할인이 막 생기는 분위기다라고 하면 개개인이 판단할 문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되었건 GLC에 MBUX가 장착되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결국 사실이 되었고요. 나머지 실내 부분에 대해서는 요 커맨드 조작 휠이 터치패드로 변경된 것 외에는 달라진 부분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부메스터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뭐 상위 트림에만 적용되고 하위 트림에는 이 고음 스피커도 없는 그런 옵션 그대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기본 스탠다드 모델이나 AMG 라인이나 다른 뭐 프리미엄 등 옵션이 들어간 모델들이 라인업이 쫙 깔린다고 해도 어떤 모델 하나 처지지 않도록 벤츠 코리아에서 옵션을 잘 내놓지 않은 경우 한 모델이 처지는 모델이 생긴다고 해도 GLC의 인기가 국내에서 확 떨어진다거나 벤츠 GLC가 갑자기 뭐 폭망한다거나 할인을 막 500만원 600만원씩 한다거나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GLC를 구매하는 구매층 중에 다른 브랜드와 비교하지 않고 그냥 집 근처에 가까운 벤츠 매장에 가서 나 SUV 살라고 그러는데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고객들이 은근히 많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분 변경이나 풀체인지에 그렇게 민감한 부분이 아닌데 유튜브를 통해서 혹은 N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페이스리프트 부분 변경 모델의 소식을 들었다 이럴 경우에는 부분 변경이 되기 전 모델을 구매를 해서 내가 후회할 일이 생길 것 같다 그러면 기다리시는 게 낫고요. 내가 지금 당장 차가 필요하고 난 뭐 이런 MBUX 이런 거 잘 필요 없어, 뭐 대화형 보이스 컨트롤 뭐 얼마나 쓰겠어, 뭐 터치 패널 난 필요 없어 이러신 분들은 지금 걸 선택하셔도 되겠는데 디자인만 놓고 봤을 때 무조건 신형을 사십시오 이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디자인이 뒷모습은 저는 개인적으로 기존 모델 뒷모습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디자인에 대한 부분은 각자가 생각할 부분이고 저라면 신형 모델에 들어간 MBUX가 궁금해서라도 조금 기다렸다가 구매를 할 것 같은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형 모델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면 인증도 받아야 되고 기존 재고도 털어야 되고 목표 대수나 뭐 이런 각각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예정 기간이었던 8월보다는 훨씬 늦어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보고요. 8월에 나오면 더욱 좋겠죠. 그래서 좀 흐름흐름을 좀 지켜보시고 막상 12월에 나온다고 하면 너무 길어지겠는데 8월 달에 나온다고 하면 5개월 정도가 나
남았어요. 5개월 정도가 남은 상태에서 벤츠 GLC를 현재 계약하고 아직도 차를 못 받으신 분이라고 하면 좀 기다리시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로 정리를 해볼 것 같습니다. 이미지가 그렇게 많이 업로드 되지도 않았고요. 별다른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페이스리프트 부분 변경 이미지 공개 후에 어떤 정도로 생각이 바뀌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목 상태가 안 좋아서 죄송하고요. 벤츠 GLC 페이스리프트 부분 변경에 대한 다른 정보가 나오면 또다시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방송 외에도 다양한 방송이 준비 중에 있으니까요. 오토소닉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